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만 주셔도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너무 고맙게도 선물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생일 선물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왔거든요. 근데도 너무 다들 감사하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같이 언박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위를 두고 다 열어야 되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줬습니다. 또 이렇게 생일 선물 안 줘도 되는데 에어팟 맥스. 그 센터에서 어떤 회원분이 이걸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했는데 직원들이 어 그럼 저거 사줄까 했는데 제가 농담을 그래? 하고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진짜 생일 선물로 기억해주고 샀더라고요. 애들이 생일이 이렇게 생일 편지를 써줬어요. 롤링페이퍼 썼다는데 다음 해에는 마음 잘 맞고 좋은 분 만나 이번 해보다 건강하고 행복 넘치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현중 대표님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소서. 얘들아 고마워. 가까이 보여줘. 얘 보면 떼기 쉬우라고 이렇게 떼는 손잡이가 있어. 남자답게. 오.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이 원래 핑크색 사주고 싶다 했는데 핑크가 떨어졌다고 화이트 사줬거든요. 저도 가지고 싶긴 했습니다.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아 이거 케이스구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당기면 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어 되게 좋은데? 어때요? 이건 이렇게 패션으로 입고 쓰고 다니기 되게 좋다. 패션용으로 되게 많이 끼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생일 선물. 제 지인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향수 선물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향수 선물이 지인분들한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사이즈가 미스가 날 수도 있고 뜻깊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선물이 제 생각에 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제가 향수 또 좋아하는 거 알고 향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디티크를 3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디티크 한번 열어볼게요. 포장은 이렇게 약간 에르메스처럼 되어있네요. 해보고 싶었어. 무슨 냄새지? 딥테크 카드가 들어있고 딥테크는 사면 여기 상품명이랑 판매 직원 구매 일자 구매 매장 이거 다 써있네요. 이거는 오르페용 오드 퍼퓸인데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냄새긴 해요. 남자분들한테 추천하는 냄새거든요. 75ml. 내 생일 선물로는 100ml는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그 냄새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사실 교환이나 반품하러 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 추천으로는 50ml 정도가 생일 선물에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많이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쁘게 열 수 있다. 약간 중성적이면서 냄새가 살짝 시크해요. 그리고 잔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고 처음 뿌렸을 땐 냄새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어떻게 또 타이밍 맞춰서 똑같은 거 주셨대? 아, 두 번째 딥티크 보세요. 이거 딥티크는 이렇게 시향할 수 있는 냄새를 주거든요. 오 이거 룸스프레이예요. 저는 딥티크 룸스프레이 처음 보거든요. 제가 마침 룸스프레이가 필요했어요. 자취하는 분들한테는 룸스프레이가 완전 필수죠. 오 이건 냄새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센트 베이라고 돼 있네요. 용량은 150이에요 오 뿌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시향지를 한번 맡아볼게요. 뭐라 해야 되지? 숲향이라고 해야 되나? 소나무 냄새. 소나무 냄새가 약간 나네요.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냄새. 저는 물론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만 달달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냄새가 살짝 싫을 수도 있어요. 그 소나무 냄새가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그게 여기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딥테크는 저 딥테크 선물 받으면서 이렇게 큰 쇼핑백에 받은 거 처음이거든요. 딥테크가 포장을 되게 잘해주네. 이렇게 상품명 롱턴 플라스틱 안에 두 개 들어있는데 약간 선물 세트로 파나봐요. 자취하는 분들한테 진짜 필수템이다. 이름은 센티드 캔들 베이인데 약간 전에 거랑 냄새 비슷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랑 이름이 똑같아요. 베이라고 써있는데 설마 똑같을까? 똑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의 룸스프레이와 캔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같이 쓰는 건가 봐요. 오, 우와, 캔들 되게 이쁘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캔들이고 이거 이렇게 끼는 건가 봐요. 오, 집을 약간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나이키 운동화를 받았어요. 이거는 제 지인분 중에 터유노 작가님이 주셨거든요. 가지고 싶은 걸 무조건 고르래요. 딱히 당장 필요한 게 없긴 하지만 운동화가 갖고 싶다 했더니 생일 선물 받을 때 너무 감사한데 그 부담스러운 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생일 선물이 부담스러운.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덩크로 레트로 그레이 포그라고 하네요. 핸드폰으로 찾아서 봤을 때 이 색감이 너무 이뻤어요. 옷을 이쁘게 입고 싶은데 신발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덩크 엄청 추천드려요. 이거 이따 신고 나갈게요. 제가 이거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 제품은 다른 분들이 똑같은 걸 보내셨어요. 저 이거 안 봐도 뭔지 알아요. 왜냐면 이 두 명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생일 선물을 줬는데 이게 조말론 립 컨디셔너거든요. 이걸 주면서 이거 바르고 꼭 여친 생기길 바래라고 똑같은 문장으로 두 명이 똑같은 생일 선물을 보내줬어요. 오! 네, 저는 조말론 립 컨디셔너 처음 봐요. 항상 향수 뭐 그런 것들만 제가 봤었는데 조말론 런던 비타민 E 립 컨디셔너. 그럼 이거 바르고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 E가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사용 기한도 적혀 있네요. 저 립밤 같은 거 사용 기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적혀 있나? 이 조말론 런던 립 컨디셔너는 이 주위가 되게 청결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거든요. 마침 지금 입이 건조상 발라보겠습니다. 향수로 유명하잖아요, 조말론이. 그래서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나네. 그냥 깔끔합니다. 저희가 아는 립밤 그런 느낌?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조말론이다. 다음은 바이레도. 이게 아마 핸드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포장을 다 뜯고 있지만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레도는 일단 포장지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다. 이거 냄새 되게 좋다. 집에 핸드크림 진짜 많은데 제가 잘 안 바르거든요. 겨울이니까 발라야 되겠더라. 핸드크림은 냄새 좋으면 여자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아요. 특히 겨울이나 약간 건조할 시즌에. 냄새 되게 좋다. 산뜻하고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끈적거림도 없네. 블랑식 광고 아닌데 되게 좋네 이거. 이거 생일 선물로 되게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은 저희 유튜브 회사에서 선물로 주신 니트 두 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구경하러 가는 인사일런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냥 제가 입었을 때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가서 입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옷들이 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살짝 어딘가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검정 니트도 선물 받았는데 이 V넥 니트 같은데 안에 반폴라처럼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패션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런 특징들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분들은 제 사이즈를 다 알아요. 이미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려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바디라인을 엄청 친하지 않는 이상 모를 거 아니에요? 더 안 친하진 않구나.
생일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옷은 피해야 돼. 차라리 악세사리류나 목도리, 모자, 향수 이렇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근데 그냥 현금 줘요. 현금이 최고야, 최고. 이거는 흰색 니트인데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까끌까끌해가지고. 물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쁘게 제가 입을 자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저희 샵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현이가 생일 선물을 줬어요. 되게 신중하게 골랐다 하더라고요. 아크네 스튜디오의 머플러예요, 머플러. 제가 전에 센터에 머플러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잘 어울렸대요, 저보고. 그래서 생각나서 줬다고 하네요. 역시 센스. 오, 이건 거의 이불로 써도 되겠는데? 엄청 커요. 제가 몸이 작진 않은데 이거 다 펼치면 이불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오, 엄청 커. 원래 이렇게 크게 나오나? 이거 보세요. 와, 이거 근데 코디하기 좋겠다. 제가 롱코트 자주 입는데 접어서 이렇게 걸쳐도 될 것 같고. 아, 근데 목도리 이쁘게 매는 법을 제가 몰라서 그거 좀 공부해야겠다. 목도리 이쁘게 매는 법을 몰라. 이쁘게 매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까도 끝이 없어. 자, 다음 제품은 부활롱이라는 모자 선물을 받았거든요. 모자 되게 좋아해요. 부활롱 시그니처 로고 볼펜. 저는 이 챙이 짧은 거 말고 긴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길게 돼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 모자 딱 살 때 이 챙을 이렇게 되게 꼬깃꼬깃해요. 동그랗게 쓰는 거 좋아해서. 모자 살짝 큰데? 범죄자 같아. 레드 로고로 잘 어울리나요? 오, 이거 예쁘다. 이따 쓰고 가야겠다. 이거에다가 에어팟 맥스에 탁 하고 아까 선물해준 향수 뿌린 다음에 핸드크림 바르고 나이키 신발 신으면 오늘 끝났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봤는데 지금 더 하려고 했는데 생일 선물이 계속 오고 있고 이걸 제가 다 언박싱을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까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다들 독감이랑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제가 느낀 게 뭐 돈 많이 벌고 재밌게 놀고 뭐 이런 것보다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도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